지난달 27일 열린 제4회 취업박람회에 7천여 명의 구직자들이 몰려 청년층의 취업난을 보여줬습니다.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 고용주 입장에서 본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는 무엇인지 신지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지난달 27일 다운타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4회 취업박람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7천여 명의 구직자들이 몰렸습니다. 취업 박람회에 참가한 150여 개 업체들 중 현장에서 이루어진 간단한 면접 후 마음에 드는 구직자들에게 개별적인 2차 면접을 통해 채용하는 등 취업을 목표로 하는 많은 구직자들에게는 기회의 장이 됐습니다. 또한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채용 담당자와의 1대1 면접을 통해 본인의 취업 준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. 취업 박람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똑똑한 지원자들도 필요하지만 의사소통 능력과 성실성을 중요시 여긴다고 말합니다. 지원자들의 경력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회사에서는 대부분 신입사원들의 열정과 앞으로 더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 성실한 그런 그 인격을 갖고 계신 분들, 그렇지만 이제 대인관계가 좋아야 돼요.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상대방한테 올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, 그러니까 또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있어야 되겠죠.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, 그리고 좀 헝그리하신 분들,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좀 더 커지기를 바라는 분들, 이러한 분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. 또 구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어느 분야에 관심 있는지 파악하고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좀 안타까웠던 게요. 되게 괜찮은 친구들이 많이 만났는데 딱 와서 물어보는 게 어떤 자리가 있어요? 그래서 어떤 자리에 관심 있으세요? 하면 대부분 다 답이 모릅니다. 직장을 구하기 전에는요.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필 그거를 정해야지 돼요. 특히 금융권 등 손님들을 상대하는 서비스 업종의 경우 반듯한 첫인상과 신뢰감을 눈여겨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행사를 주최한 잡코리아 USA 측은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구직자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기본임을 강조했습니다. 제가 이력서를 가끔씩 보거든요. 근데 이력서 양식에 맞춰서 못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.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안 가져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. 근데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서 서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터뷰를 못해요. 그래서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게 자기소개서를 간단하게 잘 써놓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어필할 수 있거든요.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선 자신의 취업 준비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LAA 팀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.